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처갓집 양념통닭을 시켰습니다. 쟤만 먹으려니까는 또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한 마리 배달, 저희 집에 한 마리 배달 이렇게 왔습니다. 순살 반, 양념 반. 제가 너무 기운이 딸리더라고요. 기운이 딸려서 닭을 다 먹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먹고 우리 유기견 아이들, 길랑이들을 위해서 제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또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제가 악재같이 먹고 길랑이들 챙겨주고 하면서 제가 하는 봉사 열심히 해가면서 가까이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 저희 남동생, 책임감이, 무거운 책임감이 많습니다. 제가 순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순살을 보니까는 순살은 요리 생겼네, 예. 제가 무너지면은 길랑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집에도 우연히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동생도 그렇고, 우리 딸 아들도 보고 싶고, 좀 슬프네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실업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악하게 독하게 안 했는데도 나에게 실언을 이렇게 많이 주시네. 실언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채쟁이 TV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일치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날씨도 많이 덥고 한데, 우리 유치님들도 건강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정입니다.